오늘 아침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아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고요.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곳곳에 안개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2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8.3도, 부산은 14.1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1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가을산의 단풍색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 이맘때 산풍경이 가장 아름다운데요. 등산하기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지만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등산 전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은 필수고요. 탈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 중에는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철인 만큼 체온 조절을 위한 여벌의 옷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가을철 산길은 낙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산행 시에는 등산 지팡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 낮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감안해 하산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